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좀 침체해진 신앙을 올리기 위해서 또 마음 가운데 믿음과 용기를 좀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책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리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우리 영적인 삶의 힘과 또 우리의 생명의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힘이 빠진 믿음을 돋궈주기 위해서 또 소망을 다시 고취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정열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주님께 속삭이고 기도하고 또 주께서 하신 말씀을 펴서 한절 한절 읽으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속삭이고 계신 것처럼 경청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되뇌이고 또 씹어서 삼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나에게 감동을 줄 사람이 없겠는가? 또 내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음악이 없겠는가? 또 누가 내게 내 마음의 흥분을 자아낼 수 있는 좀 특별한 뉴스가 없을까? 저는 그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오시는 특별한 발자국 소리가 또 없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특별한 징조가 없습니까? 그런 제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만약 우리가 이러한 그 각오를 가지고 산다면 모든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예수께서 이 땅에 벌써 오셨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비밀은 그랬습니다. 이 비밀.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이 공개적인 비밀 그런 얘기가 있죠? 공개된 비밀 이거는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사람들이 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공개된 비밀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에 충만하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발견해서
자기의 구세주와 자기의 왕으로 삼는 자들은 적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감정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되 실제적으로 자기의 주인이시오, 자기의 삶의 중심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과 모든 것을 굴복하고 따라가고 신뢰하기에 충분하신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믿음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비밀입니다. 옛날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명칭까지 붙여서 사도 요한은 불렀습니다. 왜? 영원부터 존재하는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존재해 오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은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은 매일의 구원이죠.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구속하시고, 내 생애를 인도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내 마음을 씻으시고, 내가 죄의 악의 충동이 있을지라도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는 손을 잡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조용한 속에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음성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마치 나침반이 북을 가르치듯이 정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나타났어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 비밀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마귀의 유혹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된 몸과 세상 정욕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세상 욕심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의 악한 생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사심이, 그 비밀이,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내 생애를 풍성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를,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나타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비밀이 누구냐, 어디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기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니?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왜 예수님께서 영광의 소망입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의를 이루시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이 우리 속에도 곧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의 생애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온전해지신 그 생애가 내 것이 되는 것 또 물론이지만은, 예수님의 속에 있었던 그 생애가 곧 내가 사는 내 생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생애 속에 내 영광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부활하겠구나.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승천하겠구나 하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내가 앞으로 얻을 영광에 대한 내 희망과 소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정확하게 보여주신 표현이에요. 상징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죠.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 이제 읽겠지만은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이루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우리 인간들 속에서 우리 육체 속에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그렇게 이루실 때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사의 본성 속에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죄인의 육체 속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고통이 다 없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거듭나자마자 우리에게 있던 모든 병, 육체적인 고통, 뭐 신경통, 류마티즘, 뭐 무좀, 예? 또 무슨 뭐 다쳐서 깨지는 거 그거 다 없어지죠? 당장 우리가 하늘에 올라 살게 되죠?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지금도 계속 사신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고난받을 거 아니에요. 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행 다니라고 애쓰시고 굶주리시고 욕먹으시고 핍박당하시고 예? 비난받으시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속 사셨으면 지난 한 2000년 동안에 아마 십자가에 몇백 번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신다면은 예수님의 고난은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이루시고 죄값을 치루시고 의의 구원의 기본을 다 기초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우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 남은 고난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뭐 장미꽃밭 같이 편한 날만 있다고 말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6절 다 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자, 그럼 이 경건의 비밀이 뭐냐 말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사의 본성으로 오셨어요? 아니죠. 우리의 타락한 우리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시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은 타락한 죄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은 예수의 마음은 죄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의를 이루셨어요. 천사의 몸 가운데서요? 아니요. 인간의 죄된 몸 가운데서 의를 이루셨어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여기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해서 경건의 비밀. 이것은 우리 같은 죄된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아버지의 계명과 뜻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 의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육체 속에서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것이 비밀의 영광입니다. 비밀의 영광이에요.
자, 히브리 10장. 히브리 10장 4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내가 이 땅에 올 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예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에 인간의 본성의 육체를 받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제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예수께서 그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며,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며, 우리의 마다들. 여러분, 그 가정의 맏형은 동생들과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2장 10절 11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의 영광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밀이 누군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머물러 사시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경험이 이 땅에 사실 때 3년 반 동안, 아니 33년 반 동안 성령의 충만에 사신 그 예수님의 그 경험이 바로 우리, 나의 경험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은 나로 그래서 완전한 자로 세울 것이다. 그것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내 생을 맡기고 예수께서 내 속에서 하시면, 그러면 그 일을 할 수가,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난 자는 항상 얼굴에 미소와 즐거움이 충만하고 얼굴에 그냥 광채가 번쩍번쩍 빛나고 말이죠. 아주 환한 햇빛 같은 얼굴로 항상 이렇게 다녀야 되는 줄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민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땀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가슴을 치시면서 하늘에 혼자 독백하며 기도하셨습니까? 고통당하고 핍박하는 자의 얼굴 가운데 항상 햇빛 같은 미소만 깃들어 있나요? 여기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극한 곳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비밀의 사업을 우리들 속에서 시작하시는 기초작업이 무엇이에요? 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비밀을 우리 속에서 시작하시는 제일 처음의 기초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 뭐라고 불러요? 예? 성화 말고 칭의. 그게 칭의예요. 의롭게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으시고 완전케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그 생애를 내 속에 심어서 이제 자라게 시작하시는, 제일 먼저 씨를 심어서 제일 이제 플랫폼을, 기초를 세우시는 그 작업을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라고 말해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씻음을 통해서. 영광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 영광의 몸을 주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다고 칭해질 때 우리에게 영광이 보장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영광스럽게 안 되었지만은 영광이 나에게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칭의 속에서 영광이 이미 내 속에 온 것처럼 보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위에 가서 앉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과거로 얘기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칭의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영광에 이미 들어간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속에 시작하신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집을 살 때 보증금을 딱 주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면 절대로 저 집은 누가 못 가져가요. 내가 계약금을 언제까지 치르겠다. 계약금을 치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에 클로징할 때 클로징을 한국말로 뭐라 해요? 예? 예, 잔금. 진짜 계약금이 아니죠. 끝참 계약금이 그게 성령이죠. 잔금을 치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아,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잔금을 계약금을 딱 지불했고, 그 다음에 이 서류에 딱 사인을 했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아무도 못 가져요. 그건 내 집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장된 것입니다. 앞으로 영광과 완전함이 내 속에 이루어진 것으로 미리 취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저의 딸이요, 어릴 때. 뭘 막 그래요. 너 뭘 그리니? 안 돼요. 좀 보자. 안 돼요. 조금 이따. 아빠 지금 안 돼요. 이게 아빠 얼굴 그리는 거예요. 아빠 초상화. 그리는데, 아무리 보여달라고 해도 궁금하니까 안 된대요. 왜요? 안 끝났으니까. 끝난 다음에 보래요. 아니,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안 보여줘요. 카트를 딱 치고. 전시회를 안 해요. 그렇죠? 비평가들이 반만 완성된 조각품을 가지고 비평하거나 그 작품의 질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도 그걸 안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 앤젤로.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조각했죠. 아무런 바위 큰 걸 가지고 집안에 들어와서 이제 놓고서 이제 작업실에서 계속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몇 달 동안 이제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그 종들이 들어와서 좀 보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종들이 그것을 보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멋있는 모세상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종들이 감격해서, 주인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세를 저 투박한 바위에서 저렇게 잘라낼 수가 있었습니까? 하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한 것은 간단해. 저 바위 속에서, 저 큰 그 바위에서 모세에게 속하지 않은 부분만, 모세가 아닌 것들만 다 잘라내었더니 모세가 나왔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게 인침이죠? 인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만 전부 잘라내면 우리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 지금 조각하는 중에 있어요. 조각. 예? 원래 우리 성품이라는 우리 영어로 캐릭터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헬라말로 원래는 이 카락테르예요. 카락테르. 카락테르란 헬라말에서 나온 우리 영어, 우리 성품이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카락테르란 말은 원래 이 조각칼로 조각해놓은 모습이란 뜻인데 원래는 조각하는 칼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형상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조각해서 잘라내시는 것이에요. 인치는 경험이에요. 인치는 그 경험은 한 번에 단번에 도장 찍는 것이 아니라 1년에 계속적으로 인침을 받는 과정이에요. 인침은. 진리를 듣고 배우고 경험할 때마다 내 속에는 죄와 세속을 잘라내면서 내가 인침을 받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이자가 하나님의 그러면 조금 기다려요. 안 끝났어. 또 우리가 서로 말이죠. 저 사람이 장로가, 집사가, 무슨 또 뭐 교인이 또 뭐 이렇게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좀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반밖에 안 됐어. 아직 전시할 때가 안 됐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비밀의 영광이에요. 내 속에 비밀의 영광이에요. 잠깐 기다리라. 아직 안 끝났어. 주님께서 마지막에 펼쳐내시고 계시하시고 전부 보실 때가 와요. 그땐 심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된 육신을 쓰시고 우리 육신 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가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그리고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한 집사님이 제가 설교하는데 바로 앞에 앉아있다가 자꾸 웃어요. 그래서 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제가 뭐 잘못됐습니까? 자꾸 웃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제가 목사님 너무 좋아서 웃습니다. 너무 좋아서 웃는다. 이 말씀을 우리 들을 때 우리가 참 기쁘고 좋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사리에 찌들려가지고 말이죠. 바쁘고 정신없고 돈 버는데 찌들려가지고 이런 거 들어도 즐거워할 기력도 없어요. 다 맹맹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인가. 머리가 둔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진짜 기쁘고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웃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TV 앞에 가서 코미디 보면서 웃어요. 근데 코미디를 보면서 웃질 않아요. 왜? TV에서 대신 웃어주니까. 그러니까 와 이러고 보고 있어요. 참 답답해서 알죠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말씀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기를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부활의 경험 가로하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이미 앉았죠? 앉혔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미 우리를 하늘 보좌 옆에 앉히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끝나버렸어요. 그게 영광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차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즐기며 우주의 창조물들을 즐기며 만끽하며 온 우주 거민들에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타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명을 우리에게 또 주실 것입니다. 그건 아직 안 나타났어요.
거기까지만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리 것으로 즐기고 만끽하면서 여행하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우주 거미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계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끝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이제 줄 임무가 있다. 그때 또 엄청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늘과 땅처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임무가 우리가 또 떨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어떤 분들 보니까 피곤해서 즐거운 줄도 몰라요. 저 보니까.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느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예수님을 깨달으면 이것이 비밀이고 이 부요함이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온 우주의 세상의 보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이것을 좀 이해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예수의 생애는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나타나시게 하는 생애였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였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행동들과 말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말을 하죠. 최신머리가 없다. 그렇죠? 충청도에서도 최신머리가 없다는 그런 말을 씁니까? 경상도에서 그런 말을 써요? 저는 경기도에서 출생해서 서울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어릴 때 그 피난 간 이후에 제가 부산에서 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서울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최신이 없다. 어떤 때 말이죠? 가만히 보면 어떤 때 우리가 우스워요. 어떤 때 말하는 걸 가만히, 어떤 때 여러분들 남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말하는 그 태도, 말하는 내용, 억양, 어떤 그 감정이 섞여나온 거 많이 보세요. 어떤 분은 참 우스워요. 꼭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들이 소꿉장난하다 싸우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싹 삐치고 말이죠. 토라지고 말이죠. 예? 속상한 게 그만, 속상하는 게 이 표정은 속상한 표정이 금방 드러나고 또 그걸 요새 한국말로 그렇게 하죠. 뭐 획가닥, 획가닥 한다는 얘기. 이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할 일도 하고 그냥 그래요. 어떤 데 마음이 좁고 말이에요. 참 우습게 짝이 없어요. 어떤 데 보면 이런 것들 우리가 비워야 돼요. 그래 비워야 돼요. 다 비우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가 없이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건 이상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 없이 당신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뭐 아버지 없이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요? 그만큼 자기를 비우셨어요. 완전히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굴복돼서 맡긴 생이었어요. 이게 비밀의 영광,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니 그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피조물 속에 우리 속에 창조주의 속성과 품성만 나타나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가 날아갔는데 첫째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라. 우리 속에 창조주의 속성만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지구가 구속되고 나면 온 우주의 어떤 피조물들을 보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둘러보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의 품성만 보일 것이에요. 별을 봐도, 지구를 봐도,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동물을 보고, 새를 보고, 인간을 봐도 보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만 번쩍거리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은 뭐의 표현이에요? 말은 우리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내 성품의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말할 때 보세요. 아주 뾰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날카로워요. 할 때 그냥 뭐 그 말을 들으면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아픈 말들을 해요. 다 정말 아마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며칠 동안 아마 그 칼을 갈았던 모양이에요. 다 갈아가지고 아주 팍 찔러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창복보다 더 아파요. 근데 그 말이 말이죠. 그런 말을 할 때 말이죠. 이 눈썰미가 싹 올라가요, 이렇게. 예? 올라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냉정하고 눈이 싹 아주 그 눈이 말이죠. 이상하게 이 감기는 것도 아니고요. 싹 가라앉게 떠져요. 이 사람의 얼굴의 표현은 말이죠. 우리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 얼굴이 하얘지면서 말해요. 아주 조용하게 꼬박꼬박 조용하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얼굴이 창백해요. 비수를 품고 말을 해요. 그렇죠? 이거 우리 언제 이런 거 깨지겠어요? 언제 이거? 이거 참 큰일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만약에 격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려면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하세요. 정의를 위해서. 그거 하려면. 자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말은 생각의 표현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성품이 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엔 당신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품성대로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밝게 빛이세요. 햇빛 속에는 열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주는 빛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빛이세요. 그 다음에 꽃 속에 자, 꽃을 보세요. 그 질서, 디자인, 꽃 색깔, 아름다움. 아, 정말 그것만 보면 마음이 확 정말 화사해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세요. 말씀으로 꽃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품성이 꽃 가운데 반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그 속에 질서가 있어요. 나무들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요. 나무는 자라면서 남들을 위해서 열매를 줘요.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남들에게 다 열매, 자기를 다 맺히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감나무 어떤 데 가서, 가을에 가서 보세요. 예? 정말 따가시오 하는 말하지, 주렁주렁 열어가지고 쫙 쳐져 있어요. 너무너무 열려가지고, 그냥 이 가지가 꺾어질 정도로 쫙 따가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속에 풍성히 나타나 있어요. 새들은 하나님 마음 속에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상징이에요. 새들은 하루 종일 다니면서 노래해요. 하나님은 즐거운 분이에요. 하나님 속에 항상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양을 보세요. 양. 얼마나 순수해요. 얼마나 미련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순수하고 깨끗해요. 찰 줄 모르는 양은. 제가 양을 한번 차봤어요. 제가 양은 정말 예? 뒷발질 하나 정말 대드나 안 되나 좀 보기 위해서 양을 한번 차봤어요. 제가. 근데 양은 화를 낼 줄 몰라요. 화를 낼 줄 몰라요. 하나님의 품성이 양 속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무엇으로요? 흙으로. 어떻게 했어요? 빚었어요. 이게 뭐예요? 큰 손으로 만지자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이를 어떻게 안고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끌어안고 부비고 뽀뽀하고 물고 뜯고 예? 난리하면서 그 아이를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렇죠? 어쩔 줄 몰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예? 흙으로 이렇게 빚으시면서 만지시고 가장 많이 공을 들이셔서 나중엔 이제
이제 허리를 굽히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게 만드신 작품이에요. 천사보다 우리 인간이 더. 그래서 여러분, 저 히브리서 2장을 보시면 1장이죠.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사람을,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고, 그런 말씀 나오죠? 근데 그것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원어로 보면, 얼마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돼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천사보다 얼마 동안은 못하죠? 그러나 이 죄의 세상의 수임을 다 배운 다음에, 우리가 성장한 다음에 천사보다 더 높아지고 더 주님께 대한 형상을 더 잘 나타내는 작품이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천사는 우리 이 성도를 위해서 주신 부리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부리는 영이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을 공격한 것이고 또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은 이남이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의 9절 10절 보시면 이제 빌립이 묻지 않습니까? 예수 주님이시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왜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것이 영광의 소망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 그 말입니다. 너희 당신들은 나를 보고서 왜 예수를 보여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되어야 합니다. 루스벨은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을 때 타락했습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생애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참 흥미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 같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보세요. 거울은 자기 영광을 드러냅니까? 거울. 아니죠. 거울은 누구 영광을 드러내요? 거울을 들여다보는 상대방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의 형상으로 화해서 보세요. 거울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그렇죠? 거울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그렇죠? 희미한 거울이 아니고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바라보는 이의 형상이 더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비워지고 굴복하고 굴복하고 씻어진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만 반사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시기를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랬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나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의 형상이 내 속에 드러나도록 한 다음에 주님께 주여 내게 영광을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 생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만의 동산 얘기가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여기는 말씀으로 대체했어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한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굴복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속에 나의 충동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주 앞에 굴복하고 예? 아버지의 뜻을 받고 그 잔을 내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남편이 속을 상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내게 영광을 돌리느냐 그 초이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형제가 나를 아주 안 좋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그 초이스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요. 성만찬 예식은 떡을 떼고 포도즙을 마시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는 상징이에요. 그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매일매일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고 내가 죽고 예수께서 사시고 내 뜻을 굽히고 주의 뜻을 높이고 그래서 나를 비웠을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만 이제 좀 읽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드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He will be in all, in all.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전부 회복시켜요. 이 우주에서 지구만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다 회복시킨 다음에 예수님께 굴복한 자들을 예수님이 데리시고 나중엔 하나님 아버지께 다 가서 굴복해 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눈으로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의 창조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찬송들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진행 중이세요. 예수께서 모든 만물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께 다시 예수께서 우리 만물을 바치실 때 드디어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모든 인류 안에 예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만 반사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게 될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고 그 영광의 소망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서 움직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만 알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걸맞지 않는 모든 것들을 잘라내버리고 굴복하여 빈 우리 속에서 주님의 성품과 영광만 반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발전케 해주시고 우린 세상에서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일을 이루시고 저희를 하늘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블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미디어, 오디오 카세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